115억의 몸값을 자랑하는 김현수가 올 시즌 지독한 슬럼프에 빠져 있습니다. 타율은 2할 오픈사리까지 추락했고 OPS는 프로 데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는데요. 이후에도 김현수의 부진이 심해지자 팬들은 2군으로 보내야 한다는 반응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김현수는 과거에도 메이저리그에 진출했지만 극심한 부진에도 마이너 거부권을 행사해 메이저리그에서 버틴 적이 있었는데요. 전직 메이저리거 추신수도 올 시즌 극심한 부진에 자진해서 2군을 갔지만 김현수는 왜 자리를 버티고 있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염경엽 감독은 선발 라인업에서 당분간 제외시키고 대타로도 쓰지 않으며 재충전의 시간을 주겠다고 하자 팬들의 반발은 더욱 커졌습니다. 대타로도 안 쓸 거면 2군으로 보내야 한다. 2군 거부권 있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 못하면 2군에 내리는 게 당연한 거다. 어떻게 이런 운영이 있을 수 있나. 엔트리 낭비하지 마라 답답하다라며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구 전문 뉴스 MLB센터였습니다.